자폭 명령 수행 중. 자폭? 미친 거 아니야? 빠져나가기엔 너무 늦었어. 죄송해요 선생님. 절 찾지 마세요. 도로시 게임즈. 예지님. 야, 여러분 어떡하지? 추추가 없어져서요. 일단 진정하세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추추와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저 문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 저 안에 추추가 그리고 교수님이 함께 들어갔는데 안에선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문은 안 열려서.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예지님은 여기 계세요. 위험해. 너희들은 학생 아니야? 뭐 해적을 몇 번씩이나 잡아놓은 학생들이긴 하죠. 맡겨두세요. 유강군이 추추를 데리고 문 너머로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 사라진 유강군을 쫓아가 보자. 이거 진짜 안 열리는데? 지켜봐. 뭐야, 잘 열리지 않... 안에 배틀로이드가 바글바글해. 뭐? 이렇게 된 이상 정면 돌파뿐이야. 이렇게 된 이상이라기엔 원래 그럴 생각 아니었어? 자, 그러면은 배틀로이드만 많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배틀로이드에 맞는 세팅을 해야겠네요. 신도들을 무찌르고 유광근을 쫓아가자. 지난 시간 의심을 했을 때 유광근 교주가 구해달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 추출을 전투병기로 만드는 듯한 그런 부품들을 구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과연 이 사기꾼! 사기 행각도 여기까지다. 뭐? 뭐지?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자폭 명령 수행 중. 10초 전, 9초 전, 8초 전. 자폭? 미친 거 아니야? 빠져나가기엔 너무 늦었어. 죄송해요 선생님. 절 찾지 마세요. 야, 포기가 너무 빨라. 3초 전, 2초 전, 1초 전. 와! 뭐지? 조용한데? 어? 어떻게 된 거야? 멈췄어. 멍청이들. 사이비 교주를 상대로 그렇게 해이한 상태로 오면 어쩌자는 거야? 어? 여기를 어떻게... 그야, 이 공간도 저 폭탄도 내가 밀수해준 물건이니까 아주 잘 알지. 큰소리 뻥뻥 치더니 죽을 뻔하긴 하군. 헤헤, 우리 걱정한 거예요? 누가 남 걱정을 해? 잠깐.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 어떻게 된 건데요? 그 녀석은 가짜 안드로이드야. 진짜는 따로 숨어있어. 따라와, 내가 안내해줄 테니. 너희도 끝까지 해결할 생각인 거겠지? 조금 다시 봤을지도. 얼른 가자. 절체절명의 순간 박수빈이 폭탄을 없애주었다고 한다. 박수빈의 도움을 믿고 유광근을 쫓아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자. 여긴가요? 어디야? 비밀 공간? 아 설마... 아 여깄네. 준비됐어? 여기서 이걸 누르고 이걸 작동시키면... 엘리베이터다! 빨리 타.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누가 마음이 바뀌어? 난 언제나 내가 내키는 대로 할 뿐이야.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어쨌든 와줘서 고마워요. 믿고 있었다고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하긴. 어, 진짠데? 그럼 네가 순진한 거고. 고맙다고 말을 해도... 어? 도착했어. 저기 누가 있어. 추추랑 그리고 저 사람은... 결국 여기까지 왔나. 사람, 심지어 안드로이드도 아니었던 거야? 저런 순진한 녀석들과 어울리다니 너답지 않군 박수빈. 시끄러워. 누가 어울린다는 거야? 뭐가 됐든 그쪽보단 낫죠. 이 사기꾼. 그래, 사기꾼이라 부를 거면 불러. 세상은 자본이 전부야. 자본 없이는 전부 나약한 존재일 뿐이야. 자신의 나약함은 어떤 수단을 써서든 극복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이지. 그런 식으로 순진한 사람들, 아니 안드로이드들의 뒤통수를 친 거였어? 안드로이드들에게 감정이 어딨나? 바보 같긴. 전부 배틀로이드로 개조해서 팔아먹으면 그만이야. 그 환전원의 안드로이드도 개조는 이미 끝났어.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마. 오, 또 싸워야 되는 거야? 준비해. 야, 교주가 원래는 사람이었구만. 렉 걸린 건가? 어? 왜 아무 일도 없지? 뭐야 이 녀석. 왜 안 움직여? 그건 내가 밀수해온 구형 안드로이드야. 동일 모델이지만 고장난 지 오래라고. 진짜 추추는 여기에 있지. 이 자식 어느 틈에. 자, 가라 추추. 네 주인의 본때를 보여줘. 오지마. 무사기한 희대의 불법 정비사 유광근은 크로운들과 박수빈 그리고 추추에게 제압되었다.
이제 조예지에게 돌아가자.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추추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다행이네요. 뭐, 저희는 손가락만 좀 얹었을 뿐이죠. 그 사람은요? 수빈을 말하는 거야? 참조인으로 불려갔대. 사실 그 사람이 개조한 불법 배틀로이드들을 밀수하는 게 수빈이었다더라. 그래서 잘 나올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마 괜찮을 거야. 수빈인 요령이 좋으니까. 그나저나 그 사람이 도와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맞아, 완전 매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수빈이는 매정한 게 아니라 겁이 많은 거야. 겁이요? 그렇지,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경계하는 거야. 꼭 박스 안에 들어가서 숨은 해돋이 같지?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어. 조금씩만 사람들을 믿어봐도 될 텐데 하고. 사람의 마음은 어렵구나. 지금쯤이면 수빈이가 돌아왔을지도 몰라. 같이 만나러 갈래? 타인과의 거리, 조혜지와 함께 박수빈을 찾아가자. 뭘 봐? 구경 났어? 수빈아, 무사히 돌아와줘서 너무너무 기뻐. 됐으니까 저리 꺼져. 그러니까 저게 다 수줍어서 저러는 거란 말이지. 사람의 마음은 어렵구나. 누가 수줍다는 거야, 이 자식들이. 수빈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 정말 감동했다? 그러든가 말든가. 나도 앞으로는 경계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수빈이를 보면서 배우려고. 뭐? 뭐?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빈이는 날 보면서 사람 믿는 법을 배우는 거야. 어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저게 다 좋다는 얘긴 거지. 사람의 마음은 어렵구나. 이것들이 단체로 뭐라는 거야 진짜. 앞으로도 잘 부탁해 수빈아. 다 저리 가. 에픽캐스트 안드로이드 예배당 완결.